문제 나갑니다. 강철 부대에서 매회 매운맛 인터뷰로 화제가 되었던 분이 있죠. 바로 HID 고야융 대원의 매운맛 명대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죠. 자, 강철 부대 첫 만남 때입니다. 와, 야, 이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유디우죠, 유디우가 등장했습니다. 진짜 견제야. 견제하죠. 무서워요. 김수원 대원, HID에게 조금 뭐 라이벌 의식 같은 거 좀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아, 이유는? 저희가 이길 거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길 거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불편합니다. 고야용 불편합니다. 직감상 어떻게 하려고? 유디유를 향해 던진 고야용 대원의 이 말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기억나? 뭐라 했지? 기억이 아예 안 나. 뭐라 했어? 이거 봐라. 자, 아. 강철 부대 정말 무조건입니다. 1점 드리는데 못 맞추면 이렇게 가리고 써야 돼. 여기. 자, 이제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오픈! 자, 정답판 오픈. 오. 자, 저쪽부터 볼까요? 자, 미특수 부대 뭐라고 쓴 거예요? Say it out loud. He doesn't have a chance. Doesn't have a chance. 가망이 없다 이런 느낌이죠. 아, 가망이 없다. 어, doesn't have a chance. 자, 뭐 기회 없을 거야. 아, 예, 자, 어떻게 우리 하려고 그래. UDT는 어떻게 썼을까요? UDT. 감이 어디? 감이 어디? 감이 어디? 감이 어디? 감이 어디? 직감당 어떻게 하려고? 감이 어디? 사극에 나오는 거 아니야? 감이 어디? 자, 707. 저희는 이우석 대원이 맨날 성대모사를 하던 거였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대모사했어요? 어떻게 성대모사했어요? 얘네 봐라. 얘네 봐라. 역시 예능인. 특전사. 이거 봐라. 봐라. 우리 유디우. 자, 유디우. 이거 봐라. HID 맞춰야죠. 얘네 봐라. 오. 얘네 봐라. 얘네 봐라 두 표. 이것 봐라 두 표. 감이 어디? 감이 어디? 우리 미특수는 기회 없다. 아, 기회. 네, 가망 없다. 없다. 가망 없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 자, 정답 확인하시죠. 얘네 봐라. 아! 직감상 어떻게 하려고? 얘네 봐라. 아! 직감상 어떻게 하려고? 맞췄다. HID와 707이 네, 맞췄죠. 정답을 맞췄습니다. 예. 고야용 대원이 그 외모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얘네 봐라. 네, 완전 캡사이신이었어요. 지금 저 유디우에게만 도발한 게 아니고 제작진에게도 도발했습니다. 어? 아, 제작진에게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미션을 준비했길 바랍니다. 모든 팀원들이 침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준비했길 바랍니다. 시즌 1, 2에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특수부대라고 하는데 너무 아무나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특수부대라고 하지만 너무 아무나 다 나오는 게 아닌가? 어, 잠깐, 이거는 마치 해병대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아, 나 지금 눈물 나고 있어. 아, 이정준. 아, 예. 이정준 대원. 예. 와. 아, 요거 아주 명대사. 이건 명대사래서. 네, 와, 여기 땡땡땡가 땡땡땡 있노. 요거는 사실 너무 쉬워서 네. 완벽하게 맞춘 네. 걸로. 여섯 글자. 이거는 틀릴 수가 없죠. 네, 와, 여기 땡땡땡. 근데 넷이 어예. 야, 정말 맞죠? 어, 이거 틀려야 예능인 거야? 아, 이건 너무 기본이야. 야, 우리 저 사실 미특수 부대가 이거를 예 알았을까 모르겠네요.
정답판 오픈! 보여주세요! 자, HID 멧돼지 한 마리, UDU 멧돼지 한 마리, 특전사 멧돼지 한 마리, 707 멧돼지 한 마리, UDT 멧돼지 한 마리. 자, 보여주세요! 자, 자, 미특수부대 This guy is like a 불! 황소, 황소. 황소. 황소랑 돼지는 또 소고기와 돼지고기 다르네. 황소 한 마리. 야, 이거 돼지와 소거든요. 불은 아까 우리가 먹었던 게 불. 불, 황소. 자, 정답 뭡니까? 보여주세요. 와, 멧돼지 한 마리 너 진짜. 멧돼지 한 마리 너 진짜. 멧돼지 한 마리 너. 정답은 멧돼지가 한 마리 있노. 아, 지금 다섯 팀이 다 맞추셨습니다. Hey, we got close. Good job, you guys. 그때 저 진짜 이유석 때문에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그때 일단 저 바지 색깔도 거의 멧돼지 색깔이어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면 자꾸 잡고 일어나려고 하면 자꾸 잡으니까 진짜 멧돼지 한 마리가 제가 누르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했군요. 근데 저 우리 이유석 때문에 진짜 명대사가 많았어요. 명대사들이 또 뭐가 있었죠? 요한 나 우승하고 싶어. 우승하고 싶어. 제발 나 우승하고 싶어. 노졌다가 그랬죠? 네. 저 패들링 하면서다가. 너무 간절했어요. 또 본인이 생각하는 야 이거 맛있다 하는 명언 있을까요? 야 이거 잘 나왔다 잘 나왔다. 하면서 왔던 차규 고개 숙이지 마. 차규 고개 숙이지 마. 맞아. 그다음에 이게 707이다. 이게 707이다. 그래. 결승선 통과할 때. 요한 지금 부탁이니까 진짜 내 결승 가고 싶어. 이게 707이다. 고개 숙이지 마. 이거 재미있는 아주 저 예능 캠입니다. 어떻게 우리 저 이유석 대원 네. 예능 좀 생각 있습니까? 전 생각 있습니다. 전 생각 있습니다. 있잖아요. 불러봐 주십시오. 자, 다음 문제. 요거는 저 300kg 보급 행군에서 707과 치열한 대결을 펼쳤던 UDT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대의 명장면이었죠. 진짜 이거 드라마였죠. 페이스 낮추면 안 돼. 둘, 셋, 가. 그럼 먼저 가자. 하늘아, 낙고 앞으로 좀 가. 어떡해. 네. 우리 이한준 대원. 너무 슬펐어요. 내려주십시오. 가방 무장 주십시오. 미안하다. 늦게 와서. 저희가 늦게 온 거죠. 아까 그 노래 진짜 생각나네.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UDT 정종현 대원이 열창한 이 노래 제목과 이 노래를 부른 가수. 네. 자, 우리 미특수 부대는 제목만 맞춰도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부대는 제목과 가수까지 다 맞춰야 됩니다. 자, 몰라? 문제 나갑니다. 노래 줘요, 형. 정종현 대원이 노래 그 한자로 써야 되나요? 제목과 미국 분들에게 힌트를 살짝 하나 뭐 그러게요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We got the answer. 알고 괜찮대요. 알아요. 오케이. We'll go last. 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미국 특수는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HID부터 봅니다. 형 놀아줘. 놀아줘 형. 형 놀아줘. 놀아줘 형. 형 놀아줘. 자 과연 미국 특수는 자 미국 특수 분들 안다고 했거든요. 뭡니까? 뭐야? 잠깐만. 이 노래를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게 이 노래 어디서 들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노래를? You clearly haven't seen our commercial yet because it should be on YouTube. We have our own commercial. Oh yeah, room. Chamo ote, weju ote, tire ote.
Oh, yeah, room. Bobo, go take it, Pearl, take it, Pino, take. It's not right. That's not right. It's not good. So, can we win? It's right. 정답 확인합니다. 허울어라 젊은 조빈. 인생아 조빈 진짜. 오 조빈 괜찮아. 자, 이 노래 부르신 분이에요. 어때? 저희 놀아줘도 UDT 분들 정말 많이 응원했고요.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놀아줘의 노래가 아니라 정종현 대원의 노래였다. 정답은 놀아줘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빈 씨. 아, 노래를 직접 부른 가수입니다. 놀아줘의 조빈 씨가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형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형. 예. 한번 들어보면 안 됩니까? 예? 한번 들어보면 안 됩니까? 우와. 자, 음 잘 잡고요. 음 잘 잡아야 돼요. 목 나가 잘못하면. 자, 하나, 둘, 셋.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을 나 추억할 테니. 오, 잘하시네. 야, 근데 여기에 어때가 들어가네. 여기에 어때가 들어가네. 그러니까 어때가 나온 거야. 어때? 이게 어, 너무 세. 넘어지면 어때? 어때? 어때를 들었네. 어. 어때? 넘어지면 어때? 어때? 저기 어때?